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 언니 테리입니다.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한번 망치로 때려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먹어도 가잖아. 찍혔잖아, 쇠가 지금. 거기 확대하면 이렇게 찍힌다니까. 근데 더 찍혔으면 좋겠다. 그러면 쇠가 물은 쇠로 해야 돼. 조이 잡았지? 맞아.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튀는 게 문제야. 네. 잠깐. 이거 마른 먹을 거 어디다 쓰냐. 다이아가는 잘 숨어. 되게 잘 치시는데 이제. 되게 왜요? 좋아요. 아까부터. 여러 번 치세요. 확 박히게. 지금부터 들은 게 문제지. 뭐 치는 거 같은 거야. 다이아를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. 안 깨지는 건 벌써 되는 거야. 이만큼 찍혔잖아 지금. 네. 더 같은 자리 계속 하면 되지. 이렇게. 오이씨 많이 찍혔다. 그죠? 그거 찍혀도 되는 거 맞죠? 네? 더 찍혀야 돼요. 더 푹 패였어. 패야 돼. 사실 이건 깨는 거 제대로 찍혔다. 거예요. 네. 네. 이거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. 계열을 떼어드리면 되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찍힌 거야 이게. 그냥. 네. 네, 지금 동일하게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는 한 3부, 지금 큐빅은 한 5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저희가 두드려 봤죠. 하시면 돼요. 오늘 다이아몬드 망치로 정말 마음껏 두드려 봤고 큐빅도 망치로 두드렸을 때 정말 한 순식간에 깨지는 거 보셨죠? 다른 보석이 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댓글 보면서 저희가 직접 시험도 해보고 또 궁금한 사항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이아 언니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